저희는 이제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퇴근하고 나서 바로 출근 왔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배치가 11시 46분인데 이제서야 나가요.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아얄라 몰에 가려고 합니다. 야!그냥 먹으면 되나? 맛있어? 응. 아 이거 약간 필리핀 갈비탕이네. 야 완전 맛있어. 갈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부르다. 나 하나 먹어볼게. 배고프다고? 배부르다고. 그치? 저녁 먹어볼래? 저녁은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뭐라고? 저녁을 막 이따 사 먹을까? 그래. 여러분 혜선이가 망고 주스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망고 주스 하나를 시켜먹습니다. 저는 무조건 특대 사이즈만 취급을 해요. 또 종이 봤어? 플라스틱 빨대. 완전 오랜만에 보는 플라스틱 빨대야. 어때? 개 맛있어? 그 정도야? 다 먹어볼래. 이렇게 분위기 동그래질 정도야? 응. 맛있네. 맛있어. 마지막 맛이 너무 맛있어. 나도 조금 하나씩만 먹어. 하나씩 먹을까? 맛있는데? 잘 먹어. 여러분 저희도 결국 주문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주문했어. 저희는 레귤러 사이즈, 혜선이 XL 존나 처있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원래 3시 반, 4시까지 가야 되는 예약이었는데 벌써 4시 44분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버렸기 때문이. 알람을 끄고 다시 자버려. 진짜 그 저희 숙소랑 조금 가까워요. 69.5 69.5야? 70 될게. 내일을 열심히 벗고 있는 예진 씨. 너무 반갑다. 너무 예뻐. 예진 빨리 내일 보여. 야 너 이제 이거 빼야 되지 않냐 예진? 너무 귀여워. 내일 완성하고 저희는 바랬어요. 이거 하나에 이 같은 가격이 말이 돼요? 근데 원래 발이 또 비싸 알지?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안에서 왜 또 화났어? 화 안 났다고 몇 번? 잠깐만. 알겠다. 나 그냥 안 그래요.
개무섭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저희는 이슬이 없어졌고 이제 마사지를 다 벗고 이제 인어살을 먹으러 갈 겁니다. 혜선이가 자꾸 말하는 망인어살이라고 뭐 파는데 아에서나? 닭. 닭? 닭 요리를 파는 곳이래요.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팁은 약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흰색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흰색 택시가 미터 택시여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택시를 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뇌피셜이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택시 타고 망인어살에 왔습니다. 여기 아야일라몰 1층에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는 봤는데 그럼 가서 먹어볼게요. 이 고추가 필수템이야. 고추를 잘라. 빨리 잘라야 되나? 아빠가 있는데? 빨리 한 개. 좋아. 고추를 잘라서? 응. 넣어. 근데 하나로는 수질이 양이 안 차니까 두 개씩 넣으면 돼. 그 다음 깔라만시를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쉐킷쉐킷하면 이제 매운 간장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 고기를 잘라서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거야. 이거는 고추구이입니다. 고추기름은 밥에다가. 오 매콤해. 아 개 맛있어. 맛있지? 근데 너네 이때 좋아했어 이거. 그래? 개 맛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혜선이가 좋아하는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장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저의 목소리를 듣으려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미치 마시래. 너 먹어볼래? 미치랑 저거네. 이거 열고 있어. 하나씩 먹어볼까 우리 그냥? 이거 하나씩? 아니면 여기 프레도 있어. 제로도 있어. 아, 이거 두 개 하자 그냥. 어차피 그래? 몇 도 안 될 것 같은 3도야. 자, 우와, 발사됐어. 저희는 여기 초킹에서 사온 군만두랑 찐만두랑 스프링 롤이랑 이 레몬 플레이버랑 리치 플레이버 이렇게 두 가지 먹을 겁니다. 그리고 혜선이의 사랑 마운틴 듀 먹겠습니다.